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 박영우 목사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 무엇보다도 애국자이신 정말 이 바쁜 가운데서도 이렇게 애국자분들을 함께 만나서 마음과 마음이 그냥 통합니다. 마스크를 잠시 벗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새로남 교회라고 하는 목회를 하고 있는 송은근 목사님이 88성에 뭐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도 민족 복음화, 남북의 새로운 우리 민족의 새로운 통일, 제2의 건국 뭐 이런 것들이 뭐 충현교회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도시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부까지 다 부르고 막 그런 적이 있었죠. 그리고 기도도 산기도들마다 그냥 개구리처럼 부흥의 불길이, 기도원의 불길이 대단했습니다. 그때 저도 어디에 갔느냐 하면은 인수봉, 수유리 거기를 80일 동안 그 바위 큰 거 있죠. 그 꼭대기까지 뭐도 모르고 그냥 우리 두 부부가 아이젠 신고 겨울에 아이젠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거를 철 심을 신고 그렇게 해서 오르내린 적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애국심,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용암처럼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화문에 가서 불이 붙고 이런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전 세계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나라를 주셨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이 박영우 목사님을 제가 만나게 된 것은 이 유튜브를 보다가 또 이 자료를 유튜브를 하다가 찾다가 말이죠. 우리 박 목사님이 이렇게 WCC 때문에 남쪽에서 어떻게 싸우는지 여기서 광주에 어떻게 저런 불이 붙고 있고 어떻게 저렇게 WCC에 저렇게 강하게 그리고 비대면 예배 이 문제 그 다음에 종북 문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싸우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우리 중부에 서울 쪽에 정강우 목사님이 있으면 남쪽에 이쪽 제일 끝머리에 거기다가 제가 유튜브를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 만나기 전에도 한 네 개 다섯 개를 올렸습니다. 올리고 나니까 우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한때 이제 우리 고병찬 목사님하고 그 당시에 이렇게 목사님 울지 마세요 이걸 이제 올릴 때 전국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야 이런 목사님이죠. 이 박영문 목사님의 형님이라는 사실도 저도 몰랐고 요 최근에 알았는데 목사님과 전화를 아마 수십 통 뭐 10시간 정도 통화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바쁜 가운데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지 좀 몰라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큰 대교회를 하시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화를 첫 왔을 때 제가 말을 잊지를 못하고 제가 막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연한 눈물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 마음과 요나단과 다윗이 마음이 하나가 되듯이 그때부터 그냥 이 목사님에 대한 그 어떤 그 감동, 성령의 말씀, 능력 이런 것들이 계속 기도할 때마다 계속 유튜브를 올 때마다 야 우리 목사님이 남쪽에 이 광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전라도가 어떤 곳입니까? 5.18이면 우리 한국의 모든 운명을 거머쥐고 있는 세력이 바로 또 기독교가 제일 30%, 35% 제일 많은 그리고 이 나라를 열정적인 그 뜨거움이 가장 많은 곳이 그래서 이 광주다. 광주가 우리 여기가 진원지구나. 저는 처음에 외쳤습니다. 야 저기 베들레헴에 다윗의 고향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제가 외쳤습니다. 저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서 제가 10분을 주셨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책을 보내주셔서 그 책을 가지고 읽고 이제 하루 동안 계속 읽고 또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목사님의 소개를 여러분 거기를 보시면은 알게 되고 전강훈 목사님의 그 힘, 에너지
그러니까 종북 좌파에 관한 강력한 이거 밀고 나가야 되고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 한국의 영적인 세계를 볼 때 WCC 이 혼합주의 바알 사상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1938년에 홍택기 그 목사 이렇게 신사참배를 가결해가지고 그 이후에 얼마 후에 유교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지면서 목사님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이것은 신사참배와 똑같은 것이다. 이거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에 이 고비를 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나라의 제2의 건국, 이승만 뭐 새로운 이제 기독교 입국론 그리고 민주화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지 않고 통일되지 않는다. 저는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이런 이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남쪽에서 대전으로 여기서 중부 지역에 불이 붙고 이 두 축을 가지고 이 종북 좌파와 함께 이 WCC 비대면은 뭐 우리가 다 같이 싸우는 거지만은 목사님은 제가 또 삼관왕이다 제가 외쳤습니다. 아마 다른 분이 또 외쳤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세계를 가지고 외치는 것을 볼 때 제가 너무도 가슴이 뜨겁고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남쪽에서 이 WCC 혼합주의 그 싸우시는 거 하고 우리 이제 서울 쪽에서 싸우는 거 하고 같이 두 축을 가지고 두 산맥을 가지고 목사님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이렇게만 나가면 이 나라가 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께 전화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 조금만 우리가 힘을 더 합치고 조금 더 언론을 더 강하게 하고 좀 더 우리가 나이가 들었지만은 우리 좀 더 힘을 내기만 하면은 이거 지금 선거를 여러분 보십시오. 완전히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